희한한 재주가 있네. 아 이거 노래를 재해석하는 재주가 있어. 여보세요. 그대를 만나고 그대 마주 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의 머릿결 나도 여자랍니다. 그대 곁에 있을 때면 부드럽고 약해지는 말. 그 노래 맞아요? 영란 언니가 부르면 노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. 제 안전이 애창곡이어서. 그래, 진짜. 네. 그래서 그냥 내가 들어야 되겠다. 너를 위해서, 네. 너만을 위해서. 이 노래 노래예요? 노래 아니잖아. 아 음이 잘못됐잖아. 오빠 다시 한번 해봐. 다시. 너를 위해서 올 뻔했는데 이거 어떻게 부르지? 애창곡이시라면서요. 미리 곡도 이 노래를 하고 싶다고 보내주셨다면서요. 죄송합니다. 저 노래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. 너를 위해서. 이제 어떻게 오빠? 제가 축가를 했는데. 이 노래로. 예. 이 노래 전에. 너를 위해서. 이렇게.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방 갈까요? 나 노래방에서는 잘할 수 있는데. 아, 그 안전한 오늘의 히트곡은 올포입니다. 다시 한번 시작. 너만을 위해서, 너만을 위해서.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? 너만을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요. 자 박민호 씨 오늘의 스페셜 네. MC가 아니고 작곡가를 모셨군요. 장영란 씨를 모셨어요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아. 네. 에러, 에러, 에러.